나는 어떻게 관종이 되었는가예요.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그 좀 너무 상스럽고 관종이란 말이 그다지 뭐 고급스러운 말이 아니어서 그렇게 정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관종 뜻은 아시잖아요. 관심종자,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 강의 열등감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저야말로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고등학교 입시에 떨어졌어요. 그 전주라는 작은 동네에서 후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교복을 입고 다니는 거, 그 어린 나이에 엄청난 상처예요. 저는 또 고3 때 그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시기여서 또 1년을 더 다니게 돼서 4년간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가장 힘든 게 그 여학생들이 그 남자 취급을, 남학생 취급을 안는 거였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느낌을,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4년을 다녔어요. 대학에 갔는데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술도 많이 먹고 그럴 때 새벽까지 이렇게 술을 먹는데 아는 게 없고 대화에 끼어들질 못하고, 그렇다고 집에 가자니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끼어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새벽 2시, 3시가 이제 돼서 자리가 파여진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못한 거야.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리고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뭔가. 집에 가면서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에 반해서 제가 신입사원이 돼서 대학 때 공부를 안 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다 취업이 다 될 때예요. 사람이 모자라던 시절이에요. 여기 학교 앞, 여기 교내 어느 삼성 땡땡 합격에 현수막이 붙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때는 회사 취업은 다 됐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살았냐? 그냥 읽고 들으면서 살았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선생님 말씀 듣고 교과서 참고서 읽고, 읽고 들으면서 살았어요. 읽고 들으면서만 살았는데 말하고 쓰지 않았는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랬어요. 오히려 학교 다닐 때 떠들거나 선생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맞았죠. 되게 질문하다 맞는 경우는 굉장히 창의적인 질문을 했을 때예요. 그럼 선생님이 나와, 너 지금 장난해? 친구들, 그렇게 맞는 친구들을 많이 봤죠. 근데 저는 잘 듣고 잘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회에 나왔는데 잘 읽고 잘 들은 게 사회에서 가장 좋은, 그 내가 안전하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상사의 의중을 잘 읽고 회사가 기대하는 말을 잘 파악하고 읽어내고 시장 흐름을 잘 읽고 상사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받아쓰기 잘하고 그러면 사회생활이 순탄하고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말을 하는 걸 두려워하고 전혀 쓰지 않은 사람이 저한테 가장 좋은 일은 결국 찾아진 게 저 같은 경우는 남의 글을 쓰는 일이었어요. 제가 없어도 돼요. 없을수록 그건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남의 생각을 잘 읽어서 그 생각을 그분이 원하는 글로 표현해주면 되거든요.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갈등하죠. 나와 부딪히죠. 근데 내가 없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지. 근데 많은 회사원들 분들이 저는
회사에서 쓰는 글들, 보고서 뭐 이런 게 자기 글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회사가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그걸 잘 읽어서 쓰는 거죠. 어찌 보면 저와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한 문장을 얘기하면 그 다음 문장을 뭘 얘기할 줄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는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빙의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진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되게 힘들어요. 우울증에도 걸렸고요. 공황장애도 겪었고요. 강박 증세에 계속 시달렸죠. 되게 사람이 우리가 이제 오늘 존재의 이유,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이 맞나? 생각이 생각한다고 존재하나? 저는 그 생각을 말하고 글로 쓸 때 그 말과 글이 나고 그랬을 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하지 않고 쓰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 감정이 난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 감정이 뭐가 싫고 누가 믿고 뭐 해도 그런 표현 안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살 때는 계란 후라이 같은 거, 김 같은 거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거. 그리고 뭐가 필요한 게 있어도 학교에서 뭐 가져오는 게 있냐 그러면 됐어요, 없어요 이러는 거. 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눈치를 보면서 관계를 생각하고 남이 이렇게 하면 나를 싫어할까 어쩔까, 그 자기 감정을 표현을 안 쳐. 아마 가장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살죠. 마찬가지로 자기 의견도 표현하지 않죠.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그런 이유로 틀렸다고 할까봐, 다를까봐, 남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우리는 한번 뭘 실패하고 실수하면은 재기가 잘 안 돼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생각이건 감정이건 드러내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40대 안발병률이 세계 1등이고 뭐 이혼율, 자살률 뭐 이런 것들이 다 1등이고 행복도가 세계 꼴등이라는 거, 저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의 정체성이 어디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다니는 데가 없고 월급 주는 데도 없고 나에게 누가 뭘 시키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남한테 나를 그냥 보여주고 내 안에 가진 내 것을 가지고 뭘 살아가야 되는,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 근데 보니까 내 안에 내가 없어요. 내가 그동안 뭘 좋아했고 뭐에 관심 있고 뭘 잘하고 뭘 잘 알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걸 찾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뭔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하고 쓰는 거죠. 내 말과 글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만이 나를 찾고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죠.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직장 다닐 때는 그냥 읽기 듣기예요. 남의 말, 남의 글을 내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그걸 그대로 토해내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에 나는 개입되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선생님 말씀 교과서 참고서에 있는 내용을 내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선생님이 내 시험 문제, 선생님이 정한 답을 잘 찾으면 되는 거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도 읽기 듣기를 해야죠. 읽기 듣기 없이 말하기 쓰기는 불가능해요. 근데 읽기 듣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말하기 쓰기를 위한 읽기 듣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읽기 듣기를 그렇게 하는 읽기 듣기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뭔가를 내 것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글 쓰지 않는 사람이 과연 존재하는가? 읽고 듣고 사는 사람, 저는 읽고 듣는 것은 소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말하고 쓰는 것은 공유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겠다는 거죠. 남과 함께 남도 나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말하기 쓰기는 여러분들 이제 120살 잘못하면 150살 살아야 돼요. 직장생활 60년 읽기 듣기 남의 말 듣고 사는 삶 이후에 60년을 더 내가 주인인 삶, 내가 말하고 내가 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젊은 분들은 직장 다니시면서 저는 책 쓰는 준비, 뒤에 60년 살아갈 컨텐츠를 찾고 나의 컨텐츠를 찾고 그것을 하나하나 써가고 직장 생활 끝나자마자 어디 다닙니다를 더 이상 못할 때 내 컨텐츠를 가지고 책을 쓰고 그걸로 그게 나니까 그걸 쓰고 그걸 보여주면서 나머지 인생 후반전을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